일본 그림자 회화의 창시자인 후지시로 세이지 작가가 자신의 작품 200여 점을 들고 내한했습니다. 서울의 과거와 현재를 미디어 아트로 표현한 전시도 열리고 있는데요. 오주연 기자가 볼만한 전시를 소개합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조명을 비추면 마치 그림자처럼 작품이 드러나는 그림자 회화. 밑그림을 그린 뒤 색색의 셀로판지를 잘라 붙이고 조명을 투사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어로는 카게에라 불리는 이 장르를 창시한 것은 일본 작가 후지시로 세이지입니다. 올해 100세를 맞은 그의 작품 여정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서울 세종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선녀와 나무꾼은 그의 전성기였던 1958년 제작해 일본에서 선보였지만 작품이 소실되는 아픔을 겪었는데 이번 한국전을 위해 그가 특별히 다시 제작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풍경과 광화문 등 서울의 여러 문화적 특징을 미디어 아트와 결합시킨 체험형 전시도 있습니다. 관람객은 입장권 바코드를 찍은 뒤 화면에 원하는 문구를 쓰고 사진을 찍으며 전시장 속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체험할 게 많아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이게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좀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 런던의 버로우야드에서도 같은 전시가 열리며 호평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